안녕하세요. 소행팩토리 온라인 강의 작가 동그리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폰주코의 특별한 비즈 지퍼와 이너지스 55P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소행팩토리에서 5월부터 시작되는 니폰주코 비즈 지퍼를 활용한 Let's Make Funny Face 콘테스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니폰주코의 비즈 지퍼를 활용하면 이렇게 재밌고 우스꽝스럽지만 귀여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행팩토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해볼까요? Let's go!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겉감, 안감, 재봉실, 재단 가위, 쪽가위, 원단용 수성펜, 손바늘, 시침핀, 이면지와 볼펜, 비즈지퍼, 비즈지퍼 슬라이더, 단추, 자를 준비해주세요. 필수 준비사항은 아니지만 바이어스 메이커가 있으면 작업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소잉팩토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오늘은 비즈지퍼를 활용해 볼 건데요. 비즈지퍼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비즈가 박힌 듯한 모습의 지퍼를 말하는데요. 먼저 지퍼 슬라이더를 끼워 볼게요. 이 동그란 지퍼이가 큰 만큼 이렇게 마주보지 않게 엇갈리게 지퍼가 끼워진 상태로 지퍼를 놓고 지퍼 슬라이더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이런 모양의 지퍼가 됩니다. 굉장히 큰 구슬의 특이한 지퍼인데요. 이 지퍼의 특징을 활용한 디자인을 해서 미니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동글동글한 지퍼가 이빨 모양처럼 느껴져서 귀여운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니 크로스백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크기, 핸드폰이라든지 뭐 지갑 같은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달아서 조금은 우스꽝스럽지만 귀여운 이런 모습의 미니 크로스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아래에서 반반씩 접고 가운데 지퍼가 이빨이 되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감의 겉면과 안감의 겉면이 마주보게 놓아주세요. 이때 가방 끈을 이 정도 부분에다 끼워줄 건데요.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끈 길이 더하기 20cm 정도 여유를 줘서 잘라주시고요. 폭은 원하시는 가방 끈 폭의 4배 정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끈의 얇은 쪽을 반으로 접고 다시 양쪽을 반으로 접어서 다리로 다려줍니다. 한번 이렇게 다린 뒤에 다시 반으로 접어서 한 번 더 다려줍니다. 이렇게 가방끈 길이 전부 두 번 접어서 다려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어스 메이커가 있으시면 바이어스 메이커의 뒷부분에 원단을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두 번 접혀 나온 바이어스 테이프를 다리미로 살짝 다리면서 빼주시면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 접혀 나온 테이프를 한 번 더 접어서 다리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진 바이어스 테이프를 끝에서 1-2mm 되는 부분을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끈을 4cm 길이로 두 개 잘라줄게요. 이 끈은 가방 옆에 끼워줄 건데요. 시접 2cm, 끈 너비 1cm 두 배. 이렇게 해서 4cm씩 두 개를 잘라줄게요. 이 양 옆으로 가방 끈을 통과시킬 고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고리감을 반으로 접어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놓아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반으로 접어서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주겠습니다.
한쪽 면에 창구멍을 남기고 나머지 네 면은 시접 1cm 부분을 박음질해주세요. 손톱으로 완성선 부분을 이렇게 시접을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저는 이런 모양으로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비즈 지퍼를 이빨 모양으로 달아줄 겁니다. 이제 이 비즈 지퍼가 이 길이에 딱 맞게 잘라주세요. 저는 이 지퍼 표면이 너무 귀여워서 색깔이 이쁘기 때문에 이 원단 위에다가 바로 박음질을 해줄게요. 원하는 위치에 스팅핀으로 고정시켜줄게요. 이때 이가 크기 때문에 지퍼를 잠근 상태에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스팅핀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지퍼를 반으로 쭉 갈라줍니다. 이렇게 양쪽을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부분에 눈을 달아주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귀를 만들어서 달아줄게요. 귀 크기를 대략 그려주고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질한 뒤에 뒤집어줄게요. 그리고 시접을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줄게요. 이제 작품을 자유롭게 꾸며주겠습니다. 이제 지퍼를 끼워주겠습니다. 옆선을 감춤질로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얼굴이 완성되었고요. 비즈 지퍼를 달아주니까 약간 이빨같이 보여서 귀엽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양쪽 끝부분을 귀로 살짝 가려줄게요. 저는 감춤질로 살짝 달아주겠습니다. 예쁘게 바느질을 하기보다 약간 쭈뚤쭈뚤한 듯한 핸드스티치 느낌이 나는 게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이 양끝에 가방끈을 끼워줄 건데요. 끈 길이는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맞게 자르면 되고요. 끈을 고리에 통과시켜줍니다. 끝을 한번 묶어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줍니다. 이렇게 비즈 지퍼를 활용한 유니크로 뒷배 만들기 완성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동그리다와 함께한 온라인 강의 즐거우셨나요? 강의 시작 때 알려드렸던 니폰주코 콘테스트는 5월 중에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니폰주코 비즈지퍼를 사용한 예쁘고 독특한 아이템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소잉팩토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